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갑목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갑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목부터 시작해서 개까지가 있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글자 목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뜻한다라고 했죠. 나무 목자 를 써서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을목은 같은 나무 의 기질,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산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산은 지푸른 나무라든가 풀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이제 있는데 저도 오늘 항상 저녁 먹고 나서는 저 우리 동네 그 뒤안길이라고 하나요?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둘레길. 그래서 서울 같은 데나라든가 아니면 지방 같은 데서도 이게 둘레길 산 근처에다가 이제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놔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희 집 근처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 근처에 둘레길이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흙도 있고 낙엽이 떨어져 있고 하여튼 지금 겨울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의 어떤 묘미를 이렇게 만끽해 볼 수가 있죠. 좀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는 비나 눈이 온다라고 하는 예보도 있는데 산에 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데 가게 되면 작은 풀들이 있죠. 야생초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야생초. 그다음에 또 나팔꽃 같은 것들도 간혹가다 피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봄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 같은 것도 이렇게 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난초 같은 거라든가 이름물 이런 풀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동나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름물은 이제 나무 큰 나무들이 소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에다 삼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삼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되죠. 이 삼자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 나무가 빽빽하다 할때 쓰는 삼자에서 나무가 빽빽할 삼자에다가 림은 요건 숲을 뜻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풀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삼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그 중간중간 틈틈이 작은 수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삼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큰 나무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작은 풀들 같은 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서 큰 나무 산에 갔을 때큰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러한 나무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림을 뜻하겠죠. 림 수풀 같은 거풀 같은 거라든가 난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단단하고 곧게 자란다. 향천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천성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간다. 소나무라든가 물론 이제 분재로 쓰는 소나무 같은 거에 좀 휘어져 가지고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사람의 이제 어떤 욕심을 때문에 이렇게
분재로 하지만 이게 원래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은 곧게 자라야지만 나무로서의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향천성이 있다고 해서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감목은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즉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옆으로 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가지가 옆으로 뭐푹 퍼지려고 할때 가지를 잘라주죠. 그러면 나무가 또 위로 이렇게 곱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가지가 퍼지게 되면 그걸 또 잘라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위로 곧게 자라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 전지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 전지를 하기도 하고요. 전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다 자란 큰 나무 같은 것은 작벌, 즉, 대원에서 제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지라는 건 전지 가위를 가지고 아니면 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는 이제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 작벌하거나 필요 없는 가지를 갖다 끊어내주는 것,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톱이라든가 전기톱 같은 걸 말하겠죠. 아니면 도끼 같은 걸, 이런 거를 말하게 되는데, 톱이라든가 도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산판작용 할 때, 우리 그 산판작용 하시는 분들은 전기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뭘 가지고 다니냐면, 그거를 갈수 있는 그라인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연장들을 별도로 가지고 다닌다.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경금을 새빨간 불에다 달궈가지고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라고 한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켜 주어야지만 이 경금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다. 전지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자란 나무를 작벌했을 때도 이걸 깔끔하게 작벌해야지만 그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근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 항상 뭐 제목으로서만 쓰는 게 아니죠. 추나절이죠. 추나절. 추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든가 여름을 뜻하는데, 이때는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생목 자라나는 그런 나무, 예를 들면 이제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봄, 여름에는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생목이기 때문에 작벌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봄에도 배나 벚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주죠. 왜냐하면 꽃이 많이 피게 되면은 물론 열매가 많이 맺기는 하지만 열매 자체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솎아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깻잎 같은 거, 들깨 같은 거 심어놨을 때 적당량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은 양분을 갖다가 골고루 이제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큰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은 많이는 개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렇게 용도 있는 어떤 결실을 맺 어렵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작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솎아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봄이라든가 여름에도 경금을 쓸수 있습니다. 금을 쓸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봄, 여름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가, 라든가 개수로서 갑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이때는 경신금 가지고 목을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봄, 여름에 물이 필요할 때 수를 생해주는 용도로서, 금생수는 용도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추동절, 추동절은 가을과 겨울이죠. 겨울. 이때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의 1년을 치고 났더라도 봄,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는 나무가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지만은 가을 이제 후반부터 겨울까지는 이제 동멸을 하죠. 나무도 쉽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목이 아니고 이제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계수라기보다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그 다음에 병금을 단련하는 용도, 특히 또 겨울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조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는 달라서 이것이 생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배합하는 법이, 생목으로 볼 때는 갑목이라 하더라도 을목과 같이 병화계수를 위주로 쓰지만은 갑목이 추동절에 성목으로 볼 때는 경금정화 내지는 경금정화 병화를 아울러서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동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봄
여름에도 감목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그때는 뭐 경금을 써서 필요 없는 나무는 잘라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산에 갔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도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나무도 숨을 쉬고 땅도 숨을 쉬고 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나무를 그냥 베어서 없애주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햇볕이 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봄이라든가 여름에도 경금을 쓸수 있는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월이죠. 자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대설과 동지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는 절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해월과 자월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 복습 동지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라기보다는 뭐 월이 바뀌는 그런 기준 이라기보다는 동지 때 음이 기운이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밤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낮이 가장 짧은데 동지를 기준으로 일보다 동지를 기준으로 일 양이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죠. 물이 왕한 수의 기운이 왕한 계절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기 차가운 기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수가 왕하지만은 이때 단지 월령의 해수, 월령의 자수 요 정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운이 크게 떨어져 있다. 남극 대륙만큼 기운이 크게 하강되어 있어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해자월에 월령을 뺀 나머지 또타 간지로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야말로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연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지만 있느냐 아니면 타 간지로 수가 다시 또 있느냐 특히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 갑목 을목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수범목부, 수다목부라고 해서 수범목부라고 해서 나무가 물에 뜨게 되고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 해자월에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관살이 너무 많죠. 살중심 경화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장일간이 해자월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인 갑목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병장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해자월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제다신약이 되죠. 제다신 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해자월에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식신 내진 상관이 많아지게 되겠죠. 설기태과한 그런 구사주국세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설기태가 식신 상관이 많아서 일간이 극약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도 인성인 토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경신금을 도와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임수라든가 계수가 해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일간이 왕하죠. 그거는 신왕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근데 계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갑목을 얻고 병화를 얻어서 상관생제 내지는 식신생제하는 구조로 가면 좋다. 이렇게 큰 틀로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고요.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월 같은 경우에는 갑목의 월지에 있는 해 뿌리를 둘수 있었죠. 해월은 목의 장생처죠. 장생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월은 목의 뭐예요? 목의 여기는 목욕지가 돼요. 목욕지. 그래서 갑목 일간이 저 자수를 보거나 을목 일간이 자수를 보게 되면 도화라고 해서 뭐좀 매우 음란하다,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화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저 도화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도화라도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도화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도화에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보다
해월보다 자월은 간목이 수가왕에서 좋을 것 같지만은 간목 해월은 통근할 수 있지만은 간목이 자월엔 통근할 수 없다. 순수한 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간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간목이 해수를 보는 거하고 자수를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같은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번 목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하고 병으로서 따뜻하게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으면 무토 또한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자축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추동절의 간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양지목으로 쓴다 했죠. 동양지목으로서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작은 나무는 뭐 한다? 전지한다. 베어서 쓴다기보다는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 나무 줄기라든가 몸통의 수분은 뿌리로 다 내려가고 가지 같은 건 똑똑 부러지게 되겠죠. 이때 필요 없는 가지를 갖다가 잘라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아, 다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베어서 제목으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작벌에서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그다음에 정화로서 뭐란다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이렇게 있어주면 좋을 것이고요. 경금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화가 있어서 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경금이 간목을 갖다가 깔끔하게, 작벌해서 아주 좋은 제목으로 쓸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병화. 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하는 것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금이 차갑지 않고 물이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간목하고도 좀 흡사하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병정화도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건 인성이 왕한 것이지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니까 간목도 지지의 뿌리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경금, 병화, 정화가 천간으로 다 투출하고 천간에 투출된 것이 다 지지에 있으려면 사주 배합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이 완벽하게 짜여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을 때그 사주는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럴 때 뭐란다? 그렇게 모질란 것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채워줄 때그 사람은 완벽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갑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핀다라고 말씀드렸죠.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양이지만 그 쓰임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자수는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 있으니까 일간이 목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요. 나를 생해준 것. 그래서 아생자가 아니라 생아자가 되겠죠. 생아자 나를 생해준다.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양대양, 음대음이 되면 그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 정인 격이 된다. 이거는 뭐 자중에 있는 임수를 격이라든가 용신을 추용할 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이 그냥 고정입니다. 정인격. 단 이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정인격에 수가 많죠? 수다, 목, 부가 된다. 인성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물에 뜨고요.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 물이 많으면 또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나무가 얼어서 죽는다. 그렇죠? 나무가
풀이라든가 나무가 얼었다 녹으면 아주 풀떼죽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일단 뭐 경금정화 이런 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은 조후가 되느냐 안 되는 거냐. 이것 먼저 보더라도 조후만 되더라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한번 봐볼까요? 일지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갑오일주죠. 자월에 일지 오화를 보게 되면 이 오화로 조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고 기토정화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지장간 한번 써볼까요?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화는 초기, 기토는 중기, 그 다음에 정화는 본기가 되는데 여기서 쓰지 않는 것은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병화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 용신을 치용하거나 격을 치용할 때 오중정화 쓰지 않고요. 기토정화만 쓰기 때문에 오중의 본기는 정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월에 병화가 아닌 오중정화 가지고 조후하기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화를 얻은 것은 뭐 비록 일지상관이라 하더라도 여자들이 특히 일지상관이면 남편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해자축월에 화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남편 덕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잔 자월에 오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오화가 이렇게 옷이었으면 이렇게 뭐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좌우충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월지 일지로 붙어 있으면 이건 좌우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신의 한 수일까요? 이것이 열지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은 좌우충이 되지 않고 자축합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충할것 같은데 충중 봉합이 됐다. 좌우 충이 아니라 자축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축합이 토로 되느냐 수로 되느냐에 따라서 갑목을 이 생조를 받느냐 생조를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월령이 수왕절이고 축토라고 하는 것도 모두 뭐죠? 토 중에서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비록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죠. 동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에 물이 많으면 얼기 때문에 물이 요 정도 축중 개수 정도 뭐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에 경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어.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살혼잡이 되려면 물론 이렇게 될수 있어요. 경금도 뿌리를 얻었고요. 신금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죠? 근데 갑목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관살혼잡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자축합 토가 된다라고 하면 토는 금을 생하고 일간 자체는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약해서 이거는 오히려 재살이 태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지에 이렇게 인이 있다라고 하면 요 경우에는 관살혼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돕고요. 갑목도 세력이 있죠. 경금도 뭐 어찌됐건 여기 축의 뿌리를 돕고 신금도 뿌리를 돕기 때문에 경금도 힘이 있고 신금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인시가 되면 이거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병화로 금을 갖다가 절제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시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 생시 같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우충이 될것 같은데 충이 되지 않죠? 자축합으로 인해서 수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갑목 자체가 인의 뿌리를 돕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인후 회곡해서 병화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것이고요. 오중정화를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금도 뿌리를 돕기 때문에 갑목으로 절제할 수 있다. 갑목을 작발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틀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이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딱 보면 어떠냐면 애가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머리가 좋고 애가 어린애인데 강단이 있고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병인시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갑자시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요 자수는 축하고 합하기 때문에 다 축합
이기 때문에 요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지의 자수는 요거는 우하하부를 합니다. 얘는 합이지만 얘는 충이 된다,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좌월에 일단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불씨 하나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겨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때 불장난 많이 합니다. 추우니까 저 얼음방 같은 데다가 나무 주워다가 불 피워놓고 이제 솜 녹이고 집에서 감자, 고구마, 밤 같은 거 가져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구워 먹고 있는데, 아주 나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물그 모닥불 피워놓고 물분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저씨만 아니면 아주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참 제가 있어서 그게 이거 모닥불 피워놨는데, 한겨울에 모닥불 피워놨는데 물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불을 생겨줄 수 있는 그러한 뗄감인데, 그죠? 불 꺼줬으니까 뗄감도 필요 없죠. 좌월에 얼어져 있는 뗄감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자씨는 된다 안 된다? 안 좋다. 병해씨는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묘씨는 비슷할 것 같지만은 이건 오중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이 묘의 뿌리를 뒀죠. 근데 아까 병인씨하고 정묘씨하고 쟤는 병인씨는 인하고 오하고 합을 하지만은 묘는 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병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중병화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오는 기토정화만 있기 때문에 정화가 투출돼서 금을 갖다가 통제하고 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그러한 힘은 있지만, 조후의 힘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다? 화운을 만나서 조후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좌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토가 있긴 한데, 이 토는 그냥 뭐 무해무덕, 그냥 단지 갑목이 진에 살짝 뭐 통근할 수 있다 정도, 조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정도, 토는 금을 생한다라고 생해서 금이 좀 왕해진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이 왕한 운을 만나고 또 화운을 만나서 일단 목이 와서 토를 좀 제거해 주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의미는 없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갑목하고 기토하고 탐합할 것 같은데, 이때 경금신금 옆에 붙어 있으면 갑기가 탐합하지 않고요, 그냥 오중정화로 경금 단련하고 사중병화로 뭐한다?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임신 개우시는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월에 임계수 투출하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